안녕하세요, 닉샹입니다. 오늘의 마술 도구 리뷰는 바로 이 벽돌 스펀지입니다. 가격은 7,000원, 가격은 저렴한데 보시다시피 퀄리티가 뭐 그렇다고 엄청 리얼한 퀄리티는 아니에요. 가까이서 이걸 봤을 때 누가 봐도 스펀지입니다. 그래서 이건 순간적으로 놀래킬 때 사용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하진 않아요. 그냥 개그 소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연극 같은 거나 공연 같은 걸 하실 때 주머니에서 시합 꺼내가지고 야! 터뜨린 다음에 휙 던진다거나. 벽돌이잖아. 벽돌은 뭐해? 그런 식으로 그냥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. 뭐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구겨놨다가 나타나는 벽돌! 죄송합니다. 우와, 이거 구겨놓으니까 먼지가 엄청 떨어져요.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. 마술사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장난으로 관객을 고를 때 많이 사용합니다. 이렇게 숨겨놨다가 제가 관객 한 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물건을 던져서 고를 건데 여기는 벽돌을 던져서 맞아 죽으시는 관객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이런 아메리칸 조크였는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히더라고요.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. 저는 누구를 던져서 죽이거나 하는 그런 거랑 저는 일단 안 맞았고요. 혹시 이게 그런 개그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벽돌 던지는 그림은 재밌긴 하니까요. 스펀지 벽돌 리뷰 끝.